에도 힘을 쏟았다. 서양식으로 그려진 천사 대신 우리 전통의 선녀 모습이 등장하는가 하면 피리를 부는 동자의 모습 등 모든 등장인물들의 모습이 영락없는 조선 사람이다. 주인공인 기독교도 역시 서양식 갑옷을 벗어던지고 우리식 갑옷을 입고 있는데 김중근 역시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일 만큼 정성이 깃들여 있다. 철로 역정 곳곳에서 나타나는 김중근 풍속가의 낯익은 얼굴로 인해 누가 그렸는지 굳이 밝히지 않아도 철로 역정은 김중근의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비록 도와서 화원과 같은 신분은 아니었지만 그는 계양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가였으며 철로역정의 사파를 통해 자신의 그림 인생에 있어서도 한 획을 그었던 화가였던 것이다. 철로역정의 사파는 이전에 비해 인물 묘사나 배경 묘사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수준까지 올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880년대부터 1890년대까지 이루어졌었던 김중근 작업에 있어서 정점에 해당하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철로역정 속 그림에서는 본격적인 서양 화법의 실험 또한 자주 눈에 띈다. 특히 원근법이나 선투시법에 대한 시도가 그림 속에서 빈번히 보여지고 있다. 또한 이전의 풍속화가 행위에만 집중했던 기능적인 그림이었다면 철로역정 속 사파는 배경은 물론 인물 묘사에도 공을 들인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김중근. 그는 이렇게 스스로 발전해가며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갔던 것이다. 당시 기산의 유명세를 가늠할 수 있는 일화가 하나 전해지는데 독일 공사 멜렌도르프가 고종으로부터 하사받은 선물 중에 김중근의 풍속화가 들어있었다는 것이다. 그토록 명성 높았던 김중근의 풍속화는 사진술의 보급과 발달로 인해 결국 쇠퇴의 길을 걷게 됐다. 한때 사진을 넘어섰던 기산 풍속화였지만 시대의 흐름에 밀려 그의 그림 역시 점점 풍속사진으로 대체되고 말았다. 격동하는 변화 속에서 그 역시 자신의 풍속화처럼 기억 저편으로 잊혀져가고 말았다. 하지만 왕성한 호기심으로 19세기 말 조선 민초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화폭에 담아 세계에 소개한 화가 김중근. 분명 그는 한 시대를 기록해 세계에 알린 얼굴 없는 화인이었다. 기산 풍속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당시 조선 사람들의 정신적인 분위기, 그것을 담아내고 있는 그 기산의 마음가짐, 이런 부분들이 100여 년 이상의 시간을 떨어져서라도 그것을 보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게 분명히 마음에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살아간 우리들에게까지 당시의 역사성들을 다시 한번 재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다양한 소재의 풍속화가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김중근 a été le premier à faire connaître à l'étranger, montrer que la Corée n'était ni le Japon ni la Chine. Et Kim Jong-un, visiblement, l'a aidé. 우리에게조차 낯선 19세기의 조선. 세계는 김중근의 그림을 통해 비로소
그 조선과 마주할 수 있었다. 조선을 향한 세계인들의 이해를 도왔던 기산의 그림들. 그는 분명 그림 하나로 세계의 빗장을 푼 진정한 프로페셔널, 조선의 화인이었다.